네, 2024년 8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전주지방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의 서울 부암동 자택 제주도 협재에 있는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 문다희 씨는 이혼을 했죠. 그의 전 남편 서모 씨가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문재인 씨한테 주는 뇌물이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이러한 보도가 나오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것은 정치보복이다. 단호히 배척한다. 라 그랬습니다. 아, 이재명 씨가 문재인을 위한 방어에 나섰네요. 본인이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가 있어 그런가? 그런데 이 문재인, 문다의 이 커넥션이 적폐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씨는 2017년 페이스북에다가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면 그건 맨날 해도 된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라고 말한, 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치보복 하라 그랬고, 이제 와서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전형적인 그거달라 아닌가요? 먼저, 문재인 문다의 건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는데요. 전주지검이 8월 30날 부암동에 있는 다혜 씨 주거지, 여기는 이 부암동 집은 큰 집, 좋은 집이 아니에요. 연립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빌라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한 4, 5층 되는 그런 서민주택입니다. 비싸지 않죠. 근데 이것은 원래 남편 명의로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문다희 씨한테 넘겨줬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도 몰랐는데, 제주 한림 협재에 원래는 그 유명한 그 송기인 씨라고 문재인 씨가 좋아 존경한다고 하는 신부 있었죠.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던 별장이 3억여 원으로 그리고 아무 빚이 없이 문다희 씨한테로 넘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다희 씨는 서울 부암동 자택은 이혼한 남편에서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돈을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3억 원이 넘는 협재에 있는 별장을 송기인 신부 명의의 별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다희 씨가 이혼한 전 남편 서 씨가 서모 씨가 이상직 씨가 이끌었던 이스타젯 외국 회사에 고용됐었죠. 그때 본국과 해외에 근무했으니까 태국인가? 체류비를 받았는데 그 돈이 한 2억 원 됩니다. 그거는 문재인을 향한 뇌물이었다라고 적시를 했답니다. 문재인을 준 것이다. 그 문재인은 그걸 받아갖고 딸한테 줬다. 아버지와 딸은 경제 공동체 맞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그다음에 최순실 관계를 경제 공동체라 그러는데 두 사람이 부부 관계도 아닌데. 근데 뭐 부녀 관계나 부부 관계는 경제 공동체가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뇌물이 증명되면은 문재인도 감옥에 가나요? 문재인 좀 감옥에 갔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 정확한 건 아직 나오지 않아요. 또 개인적인 문제라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문다희 씨는 2018년에 이미 남편하고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부암동에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도 뭐 체육센터 같은데 운동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을 같이 한 여자들이 이제 문다혜를 알았죠. 그래서 그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아버지 얘기도 하고도 모두 얘기하고 그래서 아, 이 여자가 누구의 딸이구나 감을 잡았고 외국 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때 이미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느낌도 다들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가 2018년에 이상직 씨가 민주당 의원이었죠. 그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됩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이상직 씨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인사검증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건데
부적격이었다. 즉 장관을 시키기에는 부적합했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장관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자리가 중진공 이사장인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되니까 그 바로 직후 이 문재인 씨의 사위죠. 서 씨가 태국에 있는 이스타젯, 타이 이스타젯. 이건 이 회사는 이스타젯은 이상직 의원이 만든 회사입니다. 거기에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문다희 씨가 태국으로 날아가죠. 근데 이 서 씨는 2018년 7월에 취업이 되는데 이 회사에 항공사의 경력이 전무해요. 이 양반은 그렇게 뭐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되면서 월 800만 원을 받습니다.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1억 정도 됐던 거죠. 그리고 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집 렌트비로 3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있죠. 이렇게 받은 돈이 한 2억 원 돼요. 그리고 문다희 씨는 태국에 살다가 한국에 올 때는 이스타젯 항공기를 공짜로 탔어요. 항공사 직원들이 비행기를 자기 회사 비행기를 공짜로 태워줍니다.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될 겁니다. 임원들한테도 기회가 많나? 그건 모르겠는데 매번 그러기는 어려울 텐데 뭐 무료로 이용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받은 혜택이 2억 원 정도라고 보는데 검찰은 이 돈이 서 씨의 봉급이 아니라 문재인한테 준 뇌물이었다. 즉 중진공 사장 이사장 시켜준 대가로 바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서 씨는 타이 이스타젯에 근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문 대통령이 받았겠어요? 부인인 김정수 씨가 받았겠지. 딸한테 주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목을 끄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전에 조금 수사가 있고 이번에 이 보도는 빠졌는데 문다희 씨한테 이제 돈이 거래가 된 게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던 유성화 씨 그리고 김정숙 여사와 관계가 있는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인데, 그는 외국 국적자예요. 프랑스 국적자죠. 그가 청와대 행정용으로 고용이 됐었습니다. 외국 국적자로서. 그래서 김정숙 여사의 오심부름을 한 걸로 아는데, 이 사람. 그리고 태국에 나와서 이 문다희 씨를 경호했던 경호처 직원, 이 세 사람의 개인 계좌로 이 이스타젯에서 나온 걸로 보는 돈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즉 세 사람의 계좌로 돈 세탁을 했다라고 할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흘러서 문다희한테 갔는지 문재인한테 갔는지 뭐 문재인한테 직접 가진 않고 문다희한테 갔겠죠. 뭐 그게 아니냐 이게 무슨 거래냐 이거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은 부담동 집은 받았는데 그와 별도로 협재, 제주 협재, 물 좋죠. 거기에 별장을 송기인 신부 갖고 있던 걸 샀다라는 겁니다. 협재의 별장도 있고 토지를 매입한 거는 22년 7월이에요. 22년 7월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막 퇴임한 직후죠. 예. 그때 이 땅을 샀습니다. 문다희 씨가 남편 봉급하고 그 돈으로 샀나? 별다른 돈은 없는데. 근데 그럼 남편은 한 푼도 안 쓰고 다 보냈다. 3억 8천만 원으로 샀습니다. 요 시점에서 문재인 씨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하면 원래 양산에 원래 대통령 사저 아주 저 조용한 마을에 있었죠. 그거를 누굽니까? 그 패션업계의 대부인 홍모 씨한테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죠. 그분이 그건 아마 컬렉션 차원에서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양산에 새 사저를 짓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보태준 건지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 보태줬다면 이건 증여죠. 그리고 남편이 받은 봉급을 아까 말한 그런 청와대 요원들을 통해서 문다희한테 갔다면은 그건 좀 이상하죠. 남편 이상하죠. 그러면 그거는 뇌물일 수도 있죠. 그야말로 문재인한테 간 자리를 준 거에 대한 뇌물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걸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임종석 씨도 부르고 조국 씨도 불렀습니다. 근데 조국이 몸담고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상직 씨를 문재인 정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검토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내린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 정도라면은 박근혜 대통령 유죄를 줬던 윤석열 정부로서는 당연히 경제 공동체로 보고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검찰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2억 원은 문재인한테 가는 뇌물이었다. 그 뇌물을 문재인 씨가 딸한테 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재명 씨가 문재인 딸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이다. 단호히 배겨 배척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2017-19년인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 하면 그건 맨날 해도 된다. 이건 적폐죠. 만약에 뇌물이라면. 이렇게 달라요. 그달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이재명 씨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조만간 내일인가요? 이재명하고 한동훈 씨가 만나죠. 선거 기간 동안에 한동훈 씨는 이재명을 맹비난했었는데 만납니다. 그게 각 당의 대표가 된 사람들끼리 서로 의시되는 그런 자리인가요? 그런데 이 만남을 앞두고 이재명 씨는 한동훈 씨는 현재 의과대학 증원하자라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좀 반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러한 한동훈 씨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부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배관시하지 마라! 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재명 씨가 지난 4월달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영수회담을 했죠. 그때는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 말 해놓고 지금 와서는 한동훈을 추켜 세우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아무리 정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래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문다혜라는 사람은 참 이 부산 외고를 다녔죠. 근데 졸업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도 좀 불투명하다가 일본에 국사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건 일본 산케이가 쓰고 제가 중앙동화에 보도를 했던 건데 국사관이라고 하는 대학은 대한제국을 침략하자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한론자가 세운 대학이죠. 딸을 그런 데에 보내놓고 반의를 주장한 게 문재인입니다. 또 이제 그 학교를 나온 다음에 이 딸은 또 독특해서 아버지가 있는 민주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의당에 들어가서 당적을 뒀었어요. 그것도 나오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갑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보게 되면은 좀 국회의원, 정치인의 딸일로 할 수 있는 결혼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잘 살았으면 되는데 뭐 돈도 없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좋은 회사 취직되면서 그 태국에 갔다가 또 오면서 이혼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21년에 확실히 이혼한 것 확인이 되고 그 전에 이미 그런 상태였겠죠. 그런 상태에서 태국에 가서 이 서 씨는 근무해서 채용이 됐는데 그 봉급이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문재인을 거쳐서 딸한테 갔다.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을 준 거 아니냐. 그것이 중소기업 중진공 이사장 채용해 준 거에 대한 답례다.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치보복이다 라고 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치보복이라고 맨날 해도 된다라고 했던 이재명은 어디 갔나요? 참 대한민국 정치에서 왜 이런 그그달이 제1당의 대표가 되고 그런 사람을 개양시민들은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심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